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삼바 고점 뚫었어요. 일단 됐고 죽인다. 아. 자, 여러분들, 자, 장이 스펙타클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이렇게 땡겨놓고 이거 보세요. 지금 선물을 7,300개약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쫄아서 다 던져야 될까요? No라고 그랬습니다. 돌려내고 있고, 왜? 외국인이 1200억 산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7300계약이 밑으로 하방으로 때리기 위한 진짜의 의도라면 이걸 1100억을 사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밑으로 때렸는데, 밑으로 빠지라고 때리는 건데, 그래서 적당히 선물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생각 일단 들어요. 개인이 1922계약 사고 있고 기관 4200계약, 그죠? 그래도 대략 1000계약 정도 이상 기타 법인이 지금 매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게 다 콜. 콜 35억입니다. 요거 죽여야 되거든. 선물하고 콜하고. 딴 건 제끼 놓고. 딴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요거 선물하고 요 개인 콜. 요거 조질라고 지금 때려패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200억을 매수를 안 했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00억 정도로 외국인이 매도세 같이 나왔다면 던지라고 그랬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출석 겸해서 7번 눌러보세요. 자, 시장, 개인이 손들기 전까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여기 돌파된, 20일과 60일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여기를 갭으로 뛰어넘었다면 위로 상방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방향을 따라 들어오려고 하니까 죽어 임마 하고 했는데 여기는 안 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기는 안 깰 것 같다. 왜? 30분 봉에도 여기 단단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자, 빠진 만큼 뺐어요. 그럼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다시 현물을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닥터K 기법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숟가락 기법. 이제 이거 완전 자리 잡았어요. 숟가락 외국인이 산 거 보고 같이 꼽았어요. 성공! 무슨 성공? 셀트리온. 제가 아까 깜빡했었는데 아침에 생각났어요. 서번트한테 여기서 사, 여기서 사. 그러면 평균 단가 대. 평균 단가 대. 곧 날랐어요. 4.47%. 팔아라 소리 안 했어. 플러스 사자마자 4.7%. 4.47%. 거품으로 해야 돼, 진짜. 그죠? 여기서도 이야기했어. 올라갈 것 같아. 야, 맞았어요. 헛소리 삑삑한 애들 잘 봐라. 맞았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헛소리를 하는 놈인지, 정말, 맞는 이야기만 하고, 확률 높은지 잘 눈뜨고 보라고. 자,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뚫었어요. 문제 없어요. 던지라 그랬습니까? 너, 짧게. 절대 짧게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 고! 계속 고! 50만원 이상 볼 겁니다. 아, 이거 완전 필 받았어, 이거. 왠지 아세요? 순환매 들어온다고, 순환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양호 하긴 한데, 셀트리온 제약이 차고 좀, 비실비실해요. 그래도 양호, 일단 뚫으면 상관없어요. 자, 삼성 바이오, 와, 2.87. 자, 그죠?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no problem, holding, okay? 그리고, HLB 안나 파는 거 어떻게 할까요? 쌈바사 퍼펙트. 진짜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야, 간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바이오 다 그만 해요. 괜찮아요.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숟가락 꼽았어요, 바이오에. 자, H 네이처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이로메드도 괜찮은데 지금 저항대입니다. 나머지 그만 패스. 자, 여러분들, 자청룡 500호 땅이 본인의 직업을 알고 난 다음부터 더 멋있어졌어요. 네, 노프라브럼. 노 코멘트 할게요. 일단 멋지다. 우리 이제 진짜 직업군 진짜 다양해요. 예, 본인이 다음에 까고 싶으면 까세요. 네이버는 안 깎게. 잠깐 봅시다. 답 걷냐? 오래간만이네, 그죠? 답이 허니 거거우야. 라니 서번트. 수경님 자주 보이시네. 수경님도 공부하시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딴 데하고 돈 50만원씩 받는 데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고승우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랬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감이 상당히 맞는 남자입니다. 예민한 남자예요. 저 그런 남자예요. 아 미치겠다 이제. 뭐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냥 혼자 콧노래 부르고 막 했잖아요.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 그랬어요 분명히. 와 날라가요 두 개 다. 와 진짜 죽인다 진짜. 왜 죽이느냐 하면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4억 7천 꼽은 사람이 있어요. 4억 7천. 예? 그리고 우리 방에도 두 명이 몰빵했어요. 몰빵 이양희 선수하고 저기 푸조 선수하고 몰빵했어. 몰빵. 야 근데 가잖아. 와 기분 좋아요 정말. 저 10원도 못 벌어도 기분 좋습니다. 아 뜨거운 월요일. 아 진짜 뜨거워요 진짜. 와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입에서 지금 거품 줄줄 흐르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아 미치겠다. 이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쌈바 간다 그랬어요. 제가 간다 그랬어. 이날을 기다렸다고. 쉽게 안 던졌어.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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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사람 지치게 만든다고요. 에이씨 때리쳐 한다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 여기 있는 거 신나게 갔거든. 여기 보이십니까 바이오 딴 거. 잠깐 어디 갔나 이 마우스. 여기 바이오 딴 거 보이십니까? 신나게 갔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박스권 여 안에서 가다가 토해내고 가다가 토해내고 아 짜증난다 안해 하고 딴 데 들어간다고. 딴 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HLB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꼭대기 들어가면 물린다고요. 꼭대기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7%씩 막 깨졌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네이처셀 이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따라갔으면 작살났어요. 작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켜가면서 해야 돼요. 상기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좋고요. 진짜 짜릿짜릿해요. 진짜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솔직히 맞아요. 히든에 내가 원한 거 들어왔어 진짜. 와 사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장이 불었습니까? No! 마이너스 0.76이에요. 박살나도 시운찰 판국에. 박살나도 시운찰 판국에. 최근에 최고가, 최근에 최고가 가고 있어요. 최근에 최고가. 여기. 48만 여기가 고점 아닙니까? 뚫었어요. 셀트리온도 뚫었어. 셀트리온도. 야, 셀트리온 진짜 세다. 와. 31만원만. 잘 돌파하면 되는데 셀트리온 조금 긴장해야 돼요. 나쁘단 말이 아니라 셀트리온 쳐지기 시작하면 안으로 딱 들어온다 싶으면 적당하니 끊으면서 가야 돼요. 다시 사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 그러니까 여기 음봉 다 두드려 맞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양봉이죠. 그 다음날 도찌 여정도 같으면 적당히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음봉 이런 거 큰 거 떨어지잖아요. 던지세요. 던져. 절반 이상 꼬리 눌려주면 다시 사세요. 이게 밑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거니까 그죠? 어 호야도 어서오고. 호야 니 티켓 인증 진짜 웃겼다. 야 원래 오기로 했는데 못 온다고 티켓 비행기 티켓 끄는 거 저한테 보내줬어. 야 재밌다. 어 너도 딴 거는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아 참 좀 삐리하다 했는데 빠져요. 확실히 사라고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말 안 했어 저 사라는 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세율야 하이닉스 때문에 망고생 좀 하겠네. IT 또 조지네. 야 참 딴 거 다 비실비실한데 해필 바이오 우리 쌈바하고 셀트리온 분명히 제가 추가 매수 파란 거 들어가라 그랬어. 야 정확하게 떨어졌어. 정확하게 두 개가 끝내주게.
자, 하나 제안 드립니다. 셀트리온 30만 깨지면 알아서 적당히 하세요. 30만 깨지면 다 끊지란 말 아닙니다. 달라요. 여기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는 왜 끊이지 말라는 줄 아세요? 잔파도 피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 이제. 이제 시작하는데 끊질 이유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점 돌파합니다. 양봉. 가는 거예요, 더.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자, 여기. 외국계 매수 상입니다. 8,500 계약. 8,500 주. 현대차. 서서 사 들어가도 문제 없다 그랬어요. SK 이노베이션 조금 약세인데, 오늘 시장 때문에 약세인 것 같은데. 그죠? 일단 홀딩 가능합니다. 여기 20일 깨지기 전까지 홀딩해도 상관없어요. 비중 많이 실으라 이런 이야기는 한적 없어요. 적당히 그냥. 포트폴리오 두 개가 날아가면 상관없습니다. 풀빵 때린 건 날아가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입질 매수하고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한 거는 빠지고 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양호 아닙니까? 그죠? 현대차 보합이고 거의. 됐습니다. 자, 장중 스팟은 오래 못합니다. 자,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 선물 매도할 생각, 아 그러니까 개인이 거둘 생각이 없네요. 이러면 기습적으로 밑으로 깰는지 모르겠는데 20일만, 20일, 60일이 여기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거는 아직까지 자신할 수 없어요.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니까 그래서 해서 좀 다행이고, 코스닥은 뭐 눌릴만한 자리니까 일단 뭐 현재 저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쌈바는 던질 필요 없다. 쌈바는 홀딩입니다. 20일 안깨쭉 하고 있어요. 홀딩. 30분 봉 볼까요? 홀딩, 홀딩. 잔파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30만원 깨면 적당히 끊어가다가 난중 밑에서 다시 받아치면 돼요. 그거 할줄 아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많이 올랐어요. 가는 동안 다 던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다 던지는 건 아닙니다.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 던졌다가 밑에서 다시 반등 넣을 때 다시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할줄 아는 사람 하세요. 그렇게. 자, 댓글 좀 읽고 적당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점심때인데 40분 들어와있어요. 참, 닥터게 많이 떴어요, 진짜. 야, 여러분들 1박 2일 거의 확정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1박 2일 11월 3일날 1박 2일 강연회 할 생각입니다. 모든 닥터K의 노하우 머릿속에 있는 거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K-POP 콘서트 겸해서 할 겁니다. 닥터K 가수 출신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와인 한잔 들고 계시면서 닥터K 노래 듣고 얼마 좋습니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갔는데 그런 여유도 즐기고 좋지 않습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공지 있습니다. 공지에다가 그 밑에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지금 한 채팅방 회원 아닌 분들도 다섯 분 정도 참가하겠다 했으니까 참가하실 분 참가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댓글 좀 보고 있어요. 아, 제 인호님도 들어오셨고, 삼성전자가 좀 빠져가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쌈바는 제대로 지금 맞았어요, 지금. 지금 9천은 만원 올랐어요, 만원. 만원 곱하기 천조 해보세요, 얼만지. 아, 미치겠다. 계산이 안 된다. 나 계산기 두드려볼게요. 지금 계산 안 돼요. 아유, 천만 원 아니야? 천원 곱하기 만 원. 천만 원이지 뭔 백만 원이냐? 채, 옆에서 백만 원이지 갑니다. 천만 원입니다. 플러스. 아, 진짜 죽인다, 진짜. 와.
메디톡스. 메디톡스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여기 던져야지.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어저께 던졌어야 돼요.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뭡니까? 매도 시그널 아닙니까? 박스권. 안 던지면 안 돼요. 오늘 4% 빠지네. 다음부터 이런 거 패스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선물. 매도세 잦아 들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넣으면 곤란해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나마 다행인 건 현물도 1300억 가량 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위안 삼겠습니다. 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SNS 무료로 닥터K 무료로 방송하던데 짭 오래하고 퀄리티 있더라. 생각되시는 분은 SNS 날려주십시오. 저는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 가능하고요.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